야야 신혜, 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? 어? 아, 어제 부장님이 주신 즉석 복권 당첨됐습니다. 이거 내 건데 이거. 그럼 내가 오늘 점심 살 테니까 이 당첨금 반으로 나눠야 될 꼰대. 알겠습니다. 네. 500원 여기 있습니다. 뭐야? 1,000원 당첨됐습니다. 받아 주십시오. 이게 뭐 부장? 알았어 알았어. 아 살 테니까 가. 뭐 1,000원 당첨됐는데 기분이 좋아 이거? 부장님. 아이고. 부장님. 아. 찾으셨어요? 그래. 어? 아이고. 아유 우리 팀 그 인턴도 좀 쭉쭉 빵빵한 애를 뽑았어야 되는데. 아. 저런 부장님은 죽빵을 날려 이를 뽑았어야 되는데. 야, 너 지금 어디서 막말이야? 어? 너처럼 이렇게 막말해서 정규직 될 수 있을 것 같아? 아, 정규직 되면 부장님처럼 막말해도 되는구나. 이게 진짜 네가 이러니까 비정규직인 거야. 부장님이 이러니까 비호감인 거예요. 야, 너 진짜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싶어? 어? 부장님처럼요?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 이게?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. 야, 너 도대체 회사에 무슨 생각으로 다니냐? 제발 부장님과 마주치지 말자 라는 생각이요. 아야야야 됐어 됐어. 너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진다. 그럼 라면 드세요. 야야 됐어 가서 일이나 해. 알겠습니다. 응? 아 부장님 점심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어차피 청국장 드실 거잖아요. 저거 왼수야 왼수 저거. 아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. 야야야야 신입. 예. 너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어? 아 예.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좀 해봤는데요. 아, 아니야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. 어?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. 예. 모던하면서 클래식하고 어? 예. 단순하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100원짜리 그 느낌이야. 알겠어? 모르겠는데요. 아 그러니까 어? 생크림 케이크의 딱딱함. 예? 꽃사슴의 용맹함. 그 느낌이야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인데요? 아, 자 봐봐. 어? 예. 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. 예. 응? 물통에는 물이 한 모금밖에 남지 않은 채로 3일 내내 걷고 있는 거야. 예. 너무 힘들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. 네 눈앞에 드디어 나타난 황제 펭귄. 예? 그 느낌이야. 사막의 황제 펭귄이요? 아, 그러니까 넌 그때 어떻게 할 거야? 펭귄한테 물을 주나요? 아니지. 발톱을 깎아줘야지. 발톱을요? 따, 따, 따. 그 느낌이야. 그 느낌. 알겠지? 어? 그 느낌, 추억인 느낌. 내일까지 꼭 해와. 어? 아, 대리. 아,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, 여기 백반집 맛있네. 어? 어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, 신입사원. 예. 신사. 야, 이 옷 이거 지프네? 어, 이거 거기 거 아닌데요? 지금 보니까 프리사이즈네. 지프. 아, 예. 아, 정신해. 예. 너 저 지난주에 휴가 때 BG였어, CG였어? BG는 뭐고 CG는 뭐예요? 비행기로 갔어? 차로 갔어? 아, 비행기로 갔습니다. 비행기. 예. 귀국할 때 노력 패스. 아, 예. 그러면 안 돼. 아, 예. 야, 나는 BG였어. 어, 차장님도 비행기 타셨어요? 배낭 메고 걸어갔어. 아, 이거 경치 구경하니까 아주 좋더라야. 아, 예. 정신해. 네. 그럼 너 저 여행 가서 이거 했어? 이거 했어? 이건 뭐고? 이건 뭐예요? 쉬러 갔어? 돌아다녔어? 아하! 돌아다녔습니다. 돌아다녀? 예. 욕맛살! 어, 난 이거 했어. 어? 차장님도 돌아다니셨어요? 길을 잃었어 나는. 아,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서 좋아. 아, 예. 수신해. 네. 저 7시에 일 끝나면 저희 야구 경기나 보면서 내기나 하자. 아, 예, 좋습니다. 그래 그래. 내기에 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할래? 이거 할래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건 한턱 쏘는 거고 이거는 아! 돈 내기요? 딱밤 맞기야. 아 어떡할래? 돈 내기는 안 돼. 딱밤 맞기 하겠습니다. 딱밤 맞을 거야? 예. 그래 그래. 아 저 부장님 우리 야구나 보러 가시죠? 야구 같은 소리 안 해. 다 같이 오늘 야근해야 될 꼰대. 자 빨리 앉아. 박부장!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? 아 여보세요? 예. 어? 아이 그 진짜야? 아유 알았어 알았어 일단. 아 이거 참 무슨 일인데 그래? 아 사장님 그 회사 주식이 떨어져서 회사 손실이 200억이라고 합니다. 이거 아 이거 참 괜찮아요. 아 회사 주식 좀 떨어져도
직원들 사기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저 커피나 한 잔 주세요. 아 예. 아 근데 커피가 떨어졌는데요. 뭐라고요? 커피가 떨어졌다고요. 야! 야 커피가 떨어지면 어떡해? 어? 야 박 부장! 아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 거야? 아주 회사 개판 돌아간 거야. 어? 안 돼서 내가 사표 써. 사장님!